휩쓸리면서 손상이 좀 있는 모발이에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8레벨로 염색을 해왔던 모발이다 보니까 곱슬은 있지만 점점 밑으로 내려오셔서 좀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2를 가지고 단독으로 해서 지금 우리 고객님은 위에 이렇게 약간 곱슬이 있는 거를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서 좋다고 하셔서 밑에만 여기만 C컬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C2를 가지고 도포하겠습니다. 단독입니다. 네. 자, C2만 단독으로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계속해서 제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열처리 신분하겠습니다. 열처리 후에 연화 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죠. 네, 또 이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쪽도 연화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PB로 등점점을 맞추고 나서 디지털 세팅 들어가겠습니다. 자, PB를 단독으로 이렇게 따르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덧방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손상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부분만 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림성도 좋고 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 세팅 잭을 아웃한 다음에 지금 연예인 덮개를 덮어서 지금 5초씩만 찝어주겠습니다. 자, 파지, 파마 종이 세 장을 이렇게 겹치신 다음에 이렇게 로트에 대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로 씹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리치가, 웨이브가 굉장히 땡글하면서 더 예뻐져요. 네. 그래서 많은 그 웨이브가 좀 더 강한 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브론산으로 중화한 바로 직후입니다. 여기에 파워하고 필하고 마스크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밑에 부분만 도포하겠습니다. 많이 나고 좋아져요. 그래서 한번 복부 쪽에서 결계선 쪽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고객님은 C컬 밑에만 컬을 걸기 위해서 움직였거든요. 있어서 위에까지 한번 크림액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7분 있다가 브롬산으로 한 번 더 중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2차 브롬산 중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에 7분, 2차에 7분 해서 14분, 총 타임 14분 후에 샴푸하고 나서 마무리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20mm하고 22mm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하고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발을 보시면 극손상입니다. 네,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요. 부룩하고 계속 이렇게 보시면 주기적으로 염색을 해왔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머리 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저희 피카에 새롭게 출시된 C1, C2, C3를 가지고 한번 제가 매직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뿌리를 살릴 거고요. 밑에 디지털 세팅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별 개선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 모발 끝에는 C3를 제가 손상이 심해서 C3를 도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근에서 중간까지는 C2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극소상이에요. 그래서 C3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C3를 도포하고 모근에서 중간까지는 C2를 도포하겠습니다. 단독으로 지금 도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처리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와, 어때요? 연화 굉장히 잘 됐죠? 리치만큼 정확하게 나왔죠? 이 로트만큼 리치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피카에 있는 PV를 가지고 2차 등장점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 진짜 연화 잘 됐어요. 하셔서 10분 열처리 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해서 펌즈를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PV를 5분 방치하겠습니다. 자, 보시나요? 엄청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거. 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1차 연애 때 발랐던 모발이 빗질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와우,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걷어내, 도포했던 펌즈를 걷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엄청 반짝거리죠?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나와서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2차 연화까지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보시면 네, 머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이 상태에서 디지털 세팅을 하고 또 과정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로 열처리한 후에 예, 이렇게 파지 3장을 이렇게 접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로 5초씩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만 찝어주시면 머리가 균일한 니치가 웨이브가 생겨요. 그래서 원장님이 조금 더 강하게 내고 싶다 하시면 연예인 덮개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직펌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네, 조금 더 강한 펄을 균일한 니치의 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만큼 정확하게 나왔죠? 이 로또만큼 위치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피카에 있는 PV를 가지고 2차 동점점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로 열처리 한 후에 이렇게 파지 3장을 이렇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로 5초씩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만 씹어주시면 머리가 균일한 위치가 웨이브가 생겨요. 그래서 원장님이 조금 더 강하게 내고 싶다 하시면 연예인 덮개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직펌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조금 더 강한 펄을 균일한 위치에 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